그리고 제가 만드는 다이어트 김밥의 주된 재료는 안녕하세요. 김밥의 진심인 40대 여자 엄강입니다. 제가 둘째 출산 후 다이어트 할때 주식이 김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밥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전직 트레이너로서 나름 식단 관리를 아주 조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체중 감량 겸 김밥 만들어 먹었는데요. 분량이 적어서 예전 영상 추가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참 많이도 먹었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뭘 추천할래? 물어보면 첫 번째는 자연식물식, 두 번째는 김밥인데요. 김밥에 밥이 정제 탄수화물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흰쌀밥, 햄, 맛살이 들어가면 당연히 칼로리가 올라가죠. 근데 저는 김밥 쌀때 흰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김밥에 밥은 항상 현미와 귀리 반반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밥이 거친 거 아니냐. 네, 돌덩이 씹는, 아니, 그냥 모래종. 적응하니까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밥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찰진 밥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다이어트 김밥의 주된 재료는 당근과 묵은지예요. 이두 개만 있으면 어떤 김밥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진짜 비법은 맛소금. 당근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채소 중에 하나고, 집에 김치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을걸요? 식비도 아낄 겸 당근과 묵은지를 주 재료로 해서 김밥을 만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반찬들 처치 곤란일 때 저는 김밥을 해 먹는데요. 멸치볶음, 진미채도 훌륭한 김밥 재료가 되고요. 다이어트용 김밥은 아니지 않냐 하신다면 다이어트 김밥으로 키토 김밥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만들어 먹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현미밥은 꼭 같이 넣어서 먹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밥의 양을 적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밥은 거의 김과 김밥 재료들을 서로 찐득하게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지점에만 꼼꼼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밥 쌀때 자주 터지는 분들은 이중으로 덧대서 한번더 말아주시는 것도 김밥 옆구리 안 터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김밥 끝에 치즈를 잘라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밥 양이 엄청 적거나 진짜 말 그대로 채소 김밥일 경우에 치즈가 딱이고요. 아니면 그냥 물 바르셔도 되고요. 김밥이 4줄 정도 되면 먹기 전부터 이미 배가 부르거든요.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포만감이 다르다는 결과도 나왔었고요. 일반 김밥은 2줄만 먹어도 배부른데 제가 만든 김밥은 김밥 2줄에 들어갈 밥양이 4줄에 들어간 거고 채소는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3줄 정도 먹으면 금방 배가 차요. 어떤 속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김밥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빠르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재료를 다 준비하면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메인을 묵은지로 할지 아니면 당근으로 할지 또는 다른 채소로 할지를 정하면 되죠. 다이어트 식단 시작하려고 잘안 먹는 채소 샀다가 물러서 버렸던 적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이번에는 냉장고부터 털면서 다이어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김밥용 김 100장을 사서 냉동실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먹고 있고요. 먹다 보면 금방 먹거든요. 일단 묵은지와 계란 지단만 해서 드셔보세요. 밥에는 소금 간 아주 살짝만 하셔도 묵은지의 짠맛이 맛을 풍요롭게 해줘서 충분히 포만감 있게 식단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상추나 깻잎 또는 파프리카 같은 채소 넣으시면
환상이고요. 다이어트 식단에 제일 중요한 건 정크푸드로 길들여진 내 미각을 가장 먼저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번에 미각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클린한 음식을 먹다 보면 아마도 채소에서도 단맛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불닭게티가 환상이라고 떠든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저는 자극적인 맛도 좋아하지만 식재료 자체의 맛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냥 잡식성 사람 빼고 다 먹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자주 해주던 김밥이 있는데요. 어묵볶음 약간 간세게 하고 단무지만 넣은 김밥인데요. 어묵김밥 만들면 아이들 생각나서 저는 굳이 저 혼자 만들어 먹을 일은 없네요. 근데 이거 진짜 별미예요. 이건 꼬마김밥으로 만들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애정하는 김밥 중에 하나가 미나리 김밥인데요. 이건 친한 어린이집 엄마가 처음 저에게 만들어주면서 알게 된 건데요. 특히 미나리 김밥에는 들기름을 사용해서 만들면 그 맛이 더 배가 되더라고요. 향도 끝내주고 미나리를 생으로 넣기 때문에 부피 차지를 많이 해서 김밥 한 줄을 먹어도 포만감이 엄청나거든요. 그 어린이집 엄마가 해줬던 김밥, 미나리 김밥이 생각납니다. 보고 있나? 미나리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강추. 합니다. 참치에 기름 짜내고 청양고추 다진 거 넣고 마요네즈로 버무린 거 넣으면 이건 뭐 그냥 상상하시는 그 맛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맛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김밥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김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나리 김밥과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고추냉이 김밥인데요. 이거 한번 먹으면 일반 김밥은 심심해서 못 먹어요. 묵은지는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고추냉이와 묵은지가 만났다? 김밥 좋아하는 분들 꼭 만들어 드셔보시길요. 제가 유부초밥 재료를 김밥에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유부초밥에 소스는 넣지 않고 그냥 유부만 사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유부초밥 재료에 식초가 들어가니까 밥이 시큼해서 유부초밥은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는 걸로. 최근에 만들어 본 냉이 김밥인데요. 이것도 별미예요. 근데 저는 냉동 냉이를 녹여서 사용했는데 냉이 바로 사서 살짝 데쳐서 넣으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양념을 살짝 세게 했더니 짭조름해졌어요. 근데도 냉이 향이 있어서 중독성 있네요. 그리고 같이 만들어 본 오이 김밥은요. 오이는 원래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니까 설명 필요 없죠? 소금에 절여진 오이는 꼭 물로 한번 헹궈서 사용하셔야 김밥 쌀 때 물기 안 생겨요. 김밥의 변신은 무궁무진해요. 다이어트는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움직여서 김밥부터 말아보시는 건 어떨까요?